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저희 3프로TV 저녁 라이브 지금 이선엽 센터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강완국 작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책 아주 그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ETF의 흐름 짚어보면서 우리 또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센터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뭐 선후배 또 서열 관리 하십니까? 아유, 저희 리서치 한참 선배시죠. 아, 좋습니다. 네. 편하게 그럼 좀 대해주세요. 네. 동생 대하듯이.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도 ETF의 흐름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네네네. 워낙 이제 혼자 잘 또 해주시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한번 쭉 맡겨놓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만 던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한 가지 전달해드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코덱스 치킨 ETF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방송에서 설마? 던졌었는데요. 설마? 어제 이제 조직 개편이 일어났고요. 제가 원래 컨설팅 본부만 맡고 있었는데 저희 컨설팅 본부에 상품 개발 팀까지 들어왔습니다. 어. 네, ETF 상품 개발 팀까지 들어왔으니까 네? 이제는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만들 먼저. 수 있다 이거예요? 만들 수 있죠. 제가 결정 내리면. 네. 치킨 ETF. 아, 근데 밑에 애들이 반대하면 저도 뭐 못 만드는데 이런 것도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가뿐하게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같은 건 그러면 치킨 무로 이렇게 대신 날려주는 겁니까? 아, 그 나중에 실물로. 아, 네, 실물로. 네, 실물로 이제 환매해 주세요. 그러면 치킨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치킨 매니아거든요. 아, 네. 예예. 예, 우리 이사님 선생님의 넘버원 픽은 뭡니까? 어디 치킨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뭐냐면 KFC를 아직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시. 예. 아, 그래요? 예, 예. 치킨 맛을 안다는 사람들만 먹는. 아, 그렇습니까? 저희 네. 집은 다 치킨을 다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서 다 따로 시켜요. 아, 저는 KFC. 1인 1닭이십니까? 예, 1인 1닭. 1인 1닭. 네. 네. 자, 그러면 최장현 본부장님과 함께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ETF, 네. 일단 뭐 시장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 거고요. 제가 뭐 늘 ETF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좀 파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는 ETF를 뜯어보시면 파생이 들어가 있는 ETF들이 워낙 많고요.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처럼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롤오버라든지 또 ETF의 가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지겨우시겠지만 네. 파생 얘기 그리고 변동성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변동성 지수가 둘 다 하락을 했습니다. V코스피는 코스피 200 옵션의 변동성 지수고요. 빅스는 S&P 500 옵션의 변동성 지수인데 둘 다 공교롭게도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금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제가 살짝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맨 밑에 보시면 금현물 KRX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가격은 LME 바로 위에 있는 런던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에다가 네. 환율을 곱한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 가격은 좀 떨어졌지만 달러가 살짝 강세가 됐기 때문에 KRX 금 현물 가격이 살짝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 현물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네. 그 설명을 네. 이제 지금 이제 주시는 건데 그게 달러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변화 때문에 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준비한 게 ETF 시간에 왜 삼성전자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주식 선물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선물이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500원입니다. 이 500원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선물은 이자만큼 플러스이기 때문에 현물보다 컨탱거 즉 위에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삼성전자 선물 가격은 77,300원 그리고 삼성전자 현물 가격은 77,800원으로서 무려 500원 정도의 저평가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 500원어치의 저평가가 뭐냐? 연말까지 삼성전자를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받을 수 있는 배당만큼 마이너스가 돼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건데 이거를 왜 구구절절 설명드리냐 참고로 삼성전자는 3년마다 배당 계획을 짰고요. 작년 연말에 특별배당 혹시 센터님 기억나세요? 예. 1932원 맞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무려 1932원에
깜짝 특별 배당을 때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도 저희 코덱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야, 삼성전자 올해도 작년처럼 깜짝 특별 배당 할 것 같아? 만약에 깜짝 특별 배당이 들어온다면 한다면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스피 200 바스켓으로 외국인 매수 그리고 한국 금융 투자 중심으로 현물 바스켓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500원도 솔직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꼬박꼬박 361원, 361원, 361원씩 분기 배당을 했었기 때문에 연말에도 그 분기 배당 추세가 이어진다면 361원 배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00원 정도 플러스 약간 높게 배당을 잡고 있어서 혹자는 정말 연말에 작년처럼 작년에 1932원은 아니겠지만 작년처럼 한 1000원 정도 특별 배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구구절절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연말 배당 얼마 정도 보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올해는 진짜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할 것 같다고 그래? 아니면 올해는 좀 작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안 할 것 같다?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제가 치킨도 반반이고 치킨도 반반인데 저는 양념파거든요. 와이프는 후라이드파고 삼성도 반반 진짜 너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1000원 이상 배당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부터 코덱스 200 ETF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ETF를 갖고 있으면 그중에 30%가 삼성전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배당이 늘어나면 ETF에서 받게 되는 분배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외국인들은 연말이 되면 또 이런 배당을 노리고 배당 차익 거래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선물에서는 500원 정도. 그러니까 배당을 그 정도로 할 건 아니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361원, 361원 꼬박꼬박 분기 배당을 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반영해 준다면 한 361원이나 370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살짝 배당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지금 아직 연말 배당락까지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요거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겠지만 물론 제가 방송 때마다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좀 보셔가지고 연말 배당 깜짝 놀랄만한 배당이 나올까? 이런 것들도 보시면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내 돈이 걸리는데 귀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가요? 해야죠.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뭐 여기서 약간 또 이제 또 연장선상에서 있어서 그러면은 뭐 ETF는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배당주 노리는 5070 위한 꿀팁. 벚꽃 필 때 사세요. 그러면서 KB증권에서는 연말 6%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삼성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뭐 DGB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를 좀 뽑아왔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전 직장이 NH증권이기 때문에 고배당주. 예. 전 직장이 NH증권이기 때문에 NH증권이 들어가 있는 고배당 ETF들을 뽑으려고 했었으나 이미 몸이 삼성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많이 들어간 ETF를 좀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증권이라고 이제 키워드가 박혀 있고요. 네. 삼성증권이 들어가 있는 ETF인데 여기 보시면 종목 비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몇 퍼센트 비중으로 삼성증권이 들어가 있냐 그 뜻이거든요. 참고로 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증권전산 코스콤에서 만든 체크라는 단말기고요. 뭐 아직은 뭐 유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못 보시겠지만 제가 뭐 혹시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아이디 공유? 예. 아이디 예, 뭐 여기 이 노트북 깔려 있으니까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디 공유 같은 건 하지 마요. 예, 그냥 방송에서 잘 알려주세요. 네, 방송에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공유. 네, 아 깜짝 놀랐네요. 바로 낚이시네. 네, 넷플릭스인 줄 알았네. 네. 네. 자, 참고로 코덱스 증권. 네, 삼성증권이 많이 들어가 있는 ETF는 코덱스 증권에서 무려 22%만큼 삼성증권이 들어가 있고요. 코덱스 증권 ETF라는 거죠, 저기? 네, 맞습니다. 코덱스 증권 ETF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이거 증권 ETF도 약간의 비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증권 지수를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약간의 다른 지수를 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킨덱스, 삼성그룹 동일가중,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주. 그리고 코덱스 배당 성장, 타이거 배당 성장에서 뭐 5%대 삼성증권을 담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증권주니까 증권 ETF에서 뭐 당연히 많이 담고 있는 건 당연한데 여기 보시면 좀 속지 말으셔야 될 게 아리랑 고배당주, 코덱스 배당 성장, 그리고 타이거 배당 성장
이런 약간 아리까리한 용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배당주, 이거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만 구성이 된 거고요. 배당 성장, 배당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로 구성된 바스켓입니다. 고배당주라는 것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네. 배당 수익률 높은 순서대로 그 정렬을 해서 바스켓을 짠 거고요. 배당 성장은 물론 배당도 지금 많이 주지만 더 많이 줄 것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을 바스켓으로 짠 ETF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섞지 말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늘 배당을 말씀드릴 때 강조드린 게 뭐냐면 배당 5% 먹자고 배당락 4% 맞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맞습니다. 아마 센터장님은 제일 잘 아실 텐데요, 고배당주는 당연히 배당락이 큽니다. 크죠.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굉장히 예. 깁니다. 전 그래서 배당 투자를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고배당주도 좋지만 이왕이면 뭐 배당을 좀 꾸준하게 주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금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네. 향후에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배당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배당 투자가 진정한 배당 투자가 아니겠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대주주 지분이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기업들의 배당이 굉장히 작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대부분 순환 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면 대주주한테, 그러니까 이제 오너한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배당 안 주지 그러는데 그래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좀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배당 투자를 했을 경우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우리 뭐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실제 그만큼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네네네. 실익이 별로 없고 오히려 배당을 잘못 받으면 나중에 세금 이슈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불거질 개연성도 높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세금과 관련해서 또 건보료도 올라갈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아리랑 고배당주 ETF가 고배당 종목으로만 구성된 ETF다라고 말씀을 드려서요. 참고로 ETF에서는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리랑 고배당주 ETF가 어떻게 분배금을 어떤 날짜에 얼마씩 지급했는지 화면을 보시면 제가 2014년 상장했던 이후부터 쭉 뽑아갖고 왔는데요. 자, 기준가랑 이때 당시 주가랑 분배금을 보시면 11,170원인데 287원, 3% 조금 안 되겠죠. 그리고 11,845원인데 이때는 1월이니까 참고로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2월 배당이 언제 들어오죠? 3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4월에 분배금 주는 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12월 배당하는 기업들의 실제로 배당금이 내 계좌에 입금돼야지만 그걸 분배금으로 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 4월 같은 경우에는 260원, 그리고 2016년 4월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0원, 예. 그리고 2017년 4월 같은 경우에는 430원,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4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590원 정도 분배금을 줬기 때문에 아마 뭐 나는 배당 투자, 뭐 당장 배당만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배당이라는 보너스를 노리시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투자자분이라면 이렇게 4월 달에 뭐 ETF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이 이 정도 나온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면 네. 굉장히 배당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제가 또 한 가지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야, 그러면은 뭐 분배금 많이 주는 뭐 방금 뭐 아리랑 고배당 같은 ETF 말씀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좀 분배금으로 좀 많이 주는 ETF들을 좀 골라줘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그것도 좀 화면으로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재미있는 ETF들이 많아요. 고배당 그러네요. 안 들어간 ETF더라도 재미있는 ETF가 많은데 이게 이제 오늘 기준으로 연분배금, 여기서 참고로 연분배금입니다. 지금 12월 달에 이만큼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연간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네. 코세프 고배당 ETF가 무려 5.5%. 코세프는 어디예요? 코세프는 키움 투자 자산입니다. 아. 네. 이것도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제가 원래 LG증권이었거든요. 네. LG증권으로 입사를 했는데 LG증권이 키움으로 갔어요? 우리로 갔습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 투자증권이 됐다가 NH로 갔는데 네. LG투신이었습니다. 원래 LG투자신탁운용이었는데요. 네, 네, 네. LG투자신탁운용이 저희 계열사였거든요.
우리 투자 신탁 운용으로 갔다가 키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세프는 지금은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이지만 원래는 LG 투자 신탁 운용이었습니다. 아우 너무 썰이 길었습니다. 이건 너무 옛날 얘기여가지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많아요. 괜찮습니다. 네. 코세프는 하여튼 키움이다. 네. 키움입니다. 네. 그리고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아우 복잡하죠. 네.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고배당. 아유 이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부동산 그러면 뭐 머리가 아프고 인프라까지 해버리면 더 머리가 아픈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리츠고요. 네. 인프라는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이랑 맥쿼리 인프라로 종목을 짜다 보니까 옛날에는 10종목이 안 됐거든요. 리츠가 상장된 종목 숫자가 얼마 안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ETF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종목 이상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을 채워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배당 종목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뜯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아리랑 고배당주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콜. 아, 어려우시죠? 미국 S&P 고배당 커버드 콜. 네. 일단 미국 거 한다는 거 같고. 네, S&P 뭐 알고요. 네, S&P 500 500이고요. 고배당 배당 많이 준다는 거 같고.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이 약간 문제네요. 그죠? 네네네. 커버드 콜. 합성 선물이란 얘기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S&P 500 옵션을 제가 대표지수로 만든 게 빅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콜옵션 가격만 콜옵션만 떼갖고 와서 그 매도를 쳐버리는 겁니다. 매도를. 아 어렵다. 네. 네네네. 매도를 쳐가지고요. 그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뭐 긴 시간이 있을 때 네. 제가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매도를 매우 쳐서. 네네네네. 네,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타이거 입의 금융인데요. 이거는 잠깐만 PDF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네. 자, 뜯어 보셔야죠. 예, 화면 예. 잠깐 보이시나요? 네, 예, 이거는 보입니다. 제가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PDF를 뜯어 보냐면요, 카카오뱅크 때문입니다. 과거의 고배당 ETF 그러면은 예전에는 증권 ETF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고배당 ETF 그러면 섹터로 나눈다면 은행이었거든요. 은행이 과거에 연말 배당도 많이 줬었고요. 그리고 또 꾸준하게 배당을 줬었기 때문에 은행 ETF가 고배당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혜성과 같이 카카오뱅크라는 놈이 은행 ETF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카카오뱅크가 배당을 할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저희 그 은행 담당하는 애널리스트한테. 근데 그 친구 말이 아 카카오뱅크는 지금 번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몇 등이죠? 1등, 2등, 3등, 4등 이러면서 8% 비중으로 은행 ETF 내에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은행 ETF가 과거에는 고배당 ETF의 대명사였는데 카카오뱅크가 들어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고 네. 그러면서 증권 ETF한테 고배당 ETF의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은행 ETF를 고배당 ETF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분간은 좀 자제해달라. 아, 네. 카뱅 하나 큰 거 들어가니까 저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카카오페이가 또 뭐 약간 금융업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그냥 핀테크, 테크핀 이런 쪽인데 근데 분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금융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카카오페이 역시도 배당할 여력이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금융업종이 과거에는 고배당이었는데 지금은 네. 그런 핀테크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좀 고배당의 이미지가 네. 살짝 쇠퇴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네. 이 긴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배당은 조금 줄 수 있으나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게 예를 들어 막 주가 자체가 올라가면 그러면 네. 이제 ETF도 당연히 땡큐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네. 아, 핀테크 ETF를 만들어야 되나? 아, 네. 따로. 예, 따로. 어, 네, 핀테크 하는 상장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꽤 이제 제가 아까 10개라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지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0개 종목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10개는 넘어요? 10개 조금 넘기 때문에 아리까리 하기는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네. 위해서는 하루빨리 핀테크 ETF를 만들어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쪽으로 옮겨줘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 정도로 정리가 됐을까요? 네네, 이 정도면 네. 정리가 됐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러니까 댓글을 좀 봤어요. 네. 너 ETF가 뭐 매일같이 할 얘기가 뭐가 있냐. 그리고 너 정말 힘들겠다. 매일같이 없는 얘기 짜내려면은. 근데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한국에는 533개의 ETF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얘기해도 네. 533일 동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네. 충분히 뭐 ETF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저도 ETF가 일반 종목이라든가 지수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TF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좋은 ETF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 드디어 또 메타버스 ETF의 글로벌판이 상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개사에서 상장하기 때문에 제가 다 내일 이 시간에는 그 네 개사에서 상장하는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조금만 뜯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삼성자산운용 계시니까 거기서 나스닥에 상장할 수는 없어요? 무슨 ETF 하나 만들어갖고? 예, 상장할 수 있습니다. 상장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핀테크 업체 파운트라든지 크래프트와 같은 회사들은 한국 업체인데 미국에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도 코덱스 브랜드로 미국에 상장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했다가 야 거기는 엄청 빡셔. 뭐가 빡셔? IFA라는 독립 에이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케팅을 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상장 심사 비용만 있고 상장하고 난 뒤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 유지 비용이라는 게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버리면 이중으로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한국보다 ETF 그 경쟁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는 아이셰어스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득보다는 실이 좀 많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ETF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흐름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